사실 이게 오프라인이면 쉬는 시간을 좀 드리면 좋을 텐데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지금 천둥 소리도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날이 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날이 갠 것처럼 우리 합격생 학생들의 발표가 이제 3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저희가 인문계 학생 1명, 자연계 학생 1명으로 준비를 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인문계 학생으로는 경영대학 기술경영학과 고영서 학생 을 준비했습니다. 자기추천전형 합격생이고요.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QU 입시 설명회를 맡은 경영대학 기술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고영서입니다. 네, 먼저 제가 입학한 자기추천전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에 대한 팁들과 면접은 어떻게 대비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합격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추천 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류평가는 총 4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총 4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3배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면접평가는 3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3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앞서 서류평가와에서의 차이점은 학업 역량에 평가 요소가 빠졌다는 점과 발전 가능성이 50%로 평가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성 영역에서는 면접관과 얼만큼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네, 올해 2022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 문항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1번 문항이었던 학습 경험과 기존 2번 문항이었던 교내 활동을 올해는 1번에서 동시에 모두 물어보고 있습니다. 글자 수 또한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1번 1000자, 기존 2번 1500자에서 올해는 1번 1500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항에서 두 가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1500자 내에서 글자 수를 적절하게 분배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존 3번 문항이었던 배려, 나눔,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작성하라는 문항이 올해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을 서술하라는 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자 수도 변경되었는데요. 1000자에서 800자로 축소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는지 자기소개서를 처음 작성하는 학생들을 위해 저의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모든 자기소개서를 주제가 드러나도록 두 갈씩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저는 1번 문항에서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사고방식은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라고 첫 문장을 제시를 했고 이렇게 저의 의도를 첫 문장 제시를 하면서 면접관들로 하여금 글을 읽는 내내 지루해지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업적 호기심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했었습니다. 저는 평소 리서치 전화를 받으면서 여기에는 어떠한 수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지 궁금했었고 그래서 교과 내용인 확률과 통계의 표본 추출 방법과 사고해서 그 내용을 관련해서 작성했었습니다. 이렇듯 한 가지 분야에 멈추지 않고 깊게 탐구를 하면서 저의 학업적인 호기심을 더욱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탐구 동기, 과정, 결과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드러나도록 작성을 썼습니다. 저는 처음에 식스시그마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식스시그마가 서비스업에도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구 동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준 정규분포를 활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탐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제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작성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1번
학습 경험을 작성하라는 문항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내가 얼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나를 작성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공부 방법과 뭐 학습 태도에 대한 얘기보다는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학업적 호기심이 있었고 본인이 얼만큼 사고를 할 수 있었는가가 드러나도록 작성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활동 간의 연계와 후속 활동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더욱 본인의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요점 추려보자면 저는 수학 동아리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마케팅 리서치와 수학적 원리와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를 탐구했었습니다. 이후에 더 알고자 통계미학이라는 관련 도서를 읽었고요. 그리고 통계미학에서 식스 시그마의 개념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문항이었던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을 작성하라는 문항에서는 저는 융합적 인재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저는 문과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탐구 시간에 인공지능 관련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융합적 인재가 되고자 관련 활동을 하면서 더욱 인재상에 부합하고자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문항이었던 배려, 나눔,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작성하라는 문항에서는 저는 학생이 기획정책부를 하면서 생겼던 저의 예산관리 실수와 이 극복 과정에 대해서 작성했었습니다. 1번 문항도 역시 두 갈씩으로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상세히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낀점을 통해서 본인이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가 가장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 문항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본인의 선행 활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문항에서는 본인의 인성 영역을 평가받기 위함이지만 선행 활동을 나열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실수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러한 과정에 맞춰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별 자율 문항은 저는 지원 동기와 노력한 과정이 정말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을 했었습니다. 저는 식당의 무인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라고 첫 문장을 제시를 했고 이후에 기술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서술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소외 현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작성을 하면서 노력한 과정 그리고 IT 기업을 선정을 해서 여기 마케팅 방안은 어떤지에 대한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저의 노력한 과정을 더욱 드러내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4번 문항에서 마지막으로 저의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여기에서는 여태까지 내가 했던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학교의 인재상에 맞춰서 나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더욱 드러내고자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팁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생활기록부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수상 경력도 기존에는 모두 기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학기당 한 개만 기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자율동아리 한 개만 기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도 3,000자에서 1,700자로 변경이 되었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글자 수가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저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저만의 스토리가 있는 활동에 주의를 해서 작성했었습니다. 먼저 전교생들이 똑같이 하는 활동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만의 특색이 있고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는 예를 들어서 소유 예산 내역서를 작성했다든지 아니면 본교 총학생회 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제작했다는 내용을 작성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을 더욱 드러내고자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기심을 갖고 후속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우선 동아리 활동에서 WPP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탐구했었습니다. 이후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로 활동으로 나아가서 WPP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후속 활동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얻었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소비자 행동론에 관심이 생겼고 관련 도서를 읽었습니다. 이후에 경영 전략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면서 더욱 경영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자 했고 전공 적합성에 더욱 부합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비주요 과목도 전공과 연결지어서 작성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런 과목 외에도 스포츠 과학, 가정과학과 같은 과목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과학에서는 저는 나이키의 사례를 들면서 나이키는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작성을 했었고요. 가정과학에서는 패션 단원을 배우면서 유니클로의 기업을 분석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전공 적합성을 조금이라도 더욱 드러내고자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예상 질문을 뽑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장별로 모두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며 나아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까지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저의 자기소개서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런 한 문장에서도 예상 질문을 두 개를 추출했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면접관들이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모두 꼼꼼하게 대비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대비를 하면서 작성했던 노트 필기입니다. 다음으로 면접 현장에서는 저는 면접관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면접 현장에서 면접관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라고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단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성실한 학생이 되겠다라고 대답을 하다기보다는 경제학자 슘페터의 명언을 인용을 해서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마케터로 성장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방법이었던 명언을 사용을 했고요. 두 가지씩 답변을 하면서 전공과 연결지어 답변을 하면서 다시 한번 면접관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면접관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합격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합격 요인은 과를 전략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영학과가 아닌 기술경영학과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에는 경영학과와 기술경영학과가 있는데요. 기술경영학과는 기술과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 경쟁 이외의 확보 방안을 다루는 새로운 학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낯선 학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IT와 관련 분야에도 흥미가 있었고 기술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저에게는 기술경영학과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 학과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는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우리 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원한 기술경영학과는 과학기술과 경제경영의 균형적인 지식을 갖춘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과입니다. 저는 경영뿐만 아니라 과학적 기술에도 관심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시간에 인공지능 탐구한 내용을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수학 적인 저의 사고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관련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과의 인재상에 부합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합격 요인 중 마지막인 구체적인 진로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3년 내내 진로가 변경되었는데요. 1학년 때는 빅데이터 전문가, 2학년 때는 광고 기획자, 3학년 때는 최종적으로 실버 세대를 겨냥한 마케터 를 희망했었습니다. 3년 내내 진로가 바뀌었다고 걱정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을 텐데 그에 맞는 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진로가 언제든지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로가 바뀔 때 데이터를 이용한 광고에 대해 흥미가 생겼고 그래서 광고 기획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로가 변경될 때는 생명과학 시간에 실버 산업에 대해 탐구를 하면서 실버 IT 시장을 겨냥한 마케터가 되겠다 하고 더욱 꿈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로가 바뀐 명확한 계기만 있다면 진로는 항상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본인의 신념을 꿋꿋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항상 수험 시절일 때는 주위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너가 그 대학을 어떻게 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절대 휩쓸리지 말고 본인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입시도 끝이 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수시로 대학 과제를 검색해 보시면 제 입시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입시 수기 또한 볼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경영학과 고영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학생이 아주 똘똘하게 합격 사례를 잘 얘기를 해줬는데요.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학생은 정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자기소개서랑 면접 팁까지도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까 보시면 진로가 명확히 바뀐 계기를 써준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 진로가 명확히 바뀐 계기가 나타난다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줬었고요. 지금 이 친구는 21학번 학생인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실제로 떨지 않고 얘기 잘하는 그런 모습도 보시면 댓글로라도 한번 격려 말씀해 주시면 학생한테도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자연계 학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연계 학생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이고요. 자기 추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입니다. 자연계 학생이고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의 전건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설명회 SQU 진행을 맡은 KU융합과학기술원 스마트IC 융합공학과 21학번 전건호입니다. 네, 저는 제 PPT의 제목을 발방 미인이 되고 싶었던 생기부라고 지어봤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에 소재해 있는 1번고를 졸업하였으며 작년에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스마트IC 융합공학과 21학번 이며 건국대학교 학생홍보대사 건우건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 발표의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간단한 전형을 소개해드리고 제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했고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팁을 알려드린 뒤 학부모 여러분과 수험생분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건국대학교에는 크게 4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전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합격을 하였는데 앞에서 들으셨다시피 KU 자기추천 전형은 학생부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KU 학교 추천 전형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이 전형이 폐지가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KU 지역균형 인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형은 학생의 성적과 수능 최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U 자기추천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총두 단계로 나눠지고 1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총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면접을 진행하고 1단계 성적의 70%, 2단계 성적의 3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에는 크게 네 가지 요소를 평가하게 되는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평가할 때에는 이 앞에 나왔던 것 중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 경험, 그리고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이 서류에 쓴 활동의 진위 여부와 생각을 물어서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생활기록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생활기록부를 크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그렇게 높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극적이고 노력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확고한 진로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 생기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확고한 진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웨어러블 로봇 개발자라는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진로는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입는 로봇을 만드는 개발자입니다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로봇을 만드는 개발자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확고한 진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먼저 동아리 활동으로는 공학 동아리 기장을 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이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원 봉사를 하기도 하였고 코딩 교육 봉사, 영어 교육 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과 세특은 한 분야와 다른 분야를 융합하기도 하였고 반장과 부반장과 같이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회 수상은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와 같이 제 진로와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관련되지 않은 분야도 나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조금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프로그래밍, 2학년 때 드론, 3학년 때 메이킹이라는 큰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심도 적극성을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나타내는지 중요한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한 분야와 다른 분야를 융합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의 교과 세특, 독서, 대회를 통해서 자신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 생활기록부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때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프로그래밍과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아리에 가입을 하였고 여러 대회에 참가를 하였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과나 예체능과 같이 여러 다양한 분야의 대회를 신청을 하여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탐구 대회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학생의 의견과 선생의 의견을 비교하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하였고 독서를 통한 지식을 같이 융합한 결과 금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후에 창업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업 수업을 선택을 하여 다른 사람과 약간 차별성을 둘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기계를 다루는 것이 좋았는데 이 능력을 어떻게 쓰는지를 고민해 본 결과 ICT 도우미를 해서 교실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들을 돕기도 하였고 1학년 때는 반장은 하지 못했지만 부반장을 하여서 리더십의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앞에서 말했듯이 드론과 융합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두 개의 동아리를 가입을 하였는데 먼저 메이킹 동아리라고 제가 스스로 동아리를 하나 창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아리가 초창기에 만들어진 게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제가 2학년 때 코딩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결과 코딩으로 드론을 날려보자 라는 취지로 동아리를 하나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이후에 또 탐구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탐구 대회에서는 스마트 병원이라는 주제로 독서에서 읽은 내용과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병합해서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여러 가지 대회를 나갔는데 대회뿐만 아니라 본인이 진로 활동에 관련이 있는 활동을 해보면서 제가 진로 활동의 란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융합적 세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융합적 사고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융합적 사고를 보여주었냐면 영어와 코딩을 융합하여 영어 끝말잇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수학 함수를 입력하면 수학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를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였고 수학과 한문과 프로그래밍을 연관시켜서 시간을 입력하면 중국어로 변화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이킹도 여러 가지 과목에 융합을 하여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 반장을 하여 제 리더십이 성장을 했다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에는 마지막으로 메이킹과 심화입니다. 먼저 2학년 때 들어간 메이킹 동아리가 이제 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배워서 실제 IC카, 인형 뽑기 기계와 같은 완성품을 만들어보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에도 탐구대회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때는 대학교에 배우는 과정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확률과 통계를 이용해서 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독서한 결과 독서를 하고 대학에서 나오는 내용을 더 깊이 탐구한 결과 금상이라는 금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 경험을 세특에 작성을 하는 발표 활동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사를 반영한 세특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코로나라는 아주 대형 시사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때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는지 노력들을 로봇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세특을 반영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물리를 관심이 많았는데 일반 물리뿐만 아니라 고급 물리학을 배우면서 다른 학생과 차별점을 두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했듯이 3학년 때도 반장을 하여 제 리더십을 강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생활 기록부는 여기서 마칠 텐데 작성을 할 때에는 1학년 때 다양한 활동, 경험, 적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2학년 때에는 자신의 적성의 방향을 정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에는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강화하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대학 내용에 있는 것과 연관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심층적인 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진로희망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희망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학생은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로희망은 자신의 관심 분야, 적성을 통해서 정하면 되고 삶의 목표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봤을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바탕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정해지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와 학과가 정해질 것이고 이 학교와 학과가 정해지면 자신의 열정, 노력이 이제 바탕이 된다면 좋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활동과 장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작성을 할 때는 스토리를 통해서 작성을 하되 느낀 점 위주로 작성을 하지만 내용만 나열한 것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써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도 일단 써보면 좋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써보다가 자신이 어떤 내용을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활동이 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활동을 생각한 뒤에 직접 활동을 하면 자신의 자기소개서에 쓸 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미리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 자기소개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기소개서는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서는 독서를 읽고 어떤 이문점을 가지고 그 이문점을 해결한 과정과 그 이문점을 해결했는데 또 다른 이문이 생기고 그 이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썼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했던 유기적 사고 능력인 코딩과 교과목을 적합한 내용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은 재학 중 임의를 두고 한 활동인데 저는 이때 제가 어떤 능력을 길렀는지를 중점을 두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던 경험과 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도전 정신, 창의력을 통해 길렀던 활동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작성하는 건데 앞서 말했던 코딩 교육과 영어 교육 봉사를 하면서 어린이의 눈높이, 입장 차이를 학습하는 과정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은 학교마다 다르고 학과마다 다르지만 저희 학과는 학과를 들어오기 위한 노력과 지원 동기를 작성하라고 해서 제가 진로를 희망한 이유와 이 진로 희망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 학과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과와 비슷한데 컴퓨터공학과 말고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작성하면서 지원 동기를 자연스럽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 팁입니다. 면접 준비를 할 때에는 자신의 활동과 학교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좋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활동들을 숙지를 해야 하는데 100%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습이 된다면 자신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모의 질문을 제작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활동이 종료가 되면 선생님, 친구, 부모님과 함께 상황을 연습해보면서 실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암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지만 꼭 외워야 할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자기소개, 지원동기,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는 면접을 할 때 꼭 물어보게 되는 말인데 이 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이 친구는 면접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라는 첫인상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두 개는 꼭 암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은 교수님들이 끝나고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기가 앞에서 꼭 말해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교수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자신이 기억에 남도록 유쾌하게 준비를 해도 됩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지만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은 저의 몸뚱이와 지식밖에 없지만 이 두 개를 가지고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좌우명입니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낫다입니다. 이 말은 입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입이 가능한데 어떤 대회를 준비할 때에도 대회가 무서워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대회에 수상할 확률은 0%가 됩니다. 하지만 신청하게 된다면 0%가 아닌 조금이라도 확률이 되게 됩니다. 저도 이 건국대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경쟁률 22.46대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고 절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결과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도전을 하고 경험을 하면 자신만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고 이 이야기 자체가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 있는 좋은 글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국대학교의 유튜브를 참조해보시면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과 다른 이야기들도 존재하고 있으니 다른 유튜브도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텐데 학부모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셔서 모두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우리 정건우 학생의 합격 사례를 들었는데요. 앞에 고영석 학생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영석 학생은 진로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해줬다면 정건우 학생은 어떻게 하면 더 내 관심 분야를 하나의 확고하게 잡고 어떤 식으로 동아리라던가 진로라던가 과목 선택을 했는지를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1학년입니다. 1학년인데 아주 떨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를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또 댓글로 한번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면 학생들한테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이제 논술 전형 학생한테 이제 또 얘기를 들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논술 전형 안에서도 인문계 학생의 합격 사례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학년 학생이고요. 응용통계학과 이하윤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U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응용통계학과 이하윤입니다. 저는 오늘 논술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한 후에는 인문사회 논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제가 작년에 논술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방법과 실전에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1학년도 인문사회2 논술시험에 응시해 응용통계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인문 논술시험을 고등학교 3학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약 10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고 인문사회2 논술에 들어가는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약 1개월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상을 예측, 추정하는 일이 흥미롭다고 느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왔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응용통계학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과다 보니까 응용통계학과가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학교를 알아보던 중에 그중 하나가 건국대학교여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많은 전형들 중에서 논술 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고등학교 때 가장 자신 있고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과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수리 문항이 포함돼 있으면서 경제적인 요소가 자주 활용되는 인문사회2 논술 시험이 저에게 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했던 저로선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인문사회 계열의 논술 시험은 인문사회 1, 2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인문사회 계열의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100분 동안 문제를 푸는 시험으로 합격하는데 학생부는 반영되지 않지만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4개의 과목들 중에서 2개의 과목의 등급 합이 4등급 이내인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인문사회 1에는 문과대학 8개, 사회과학대학 4개 학과가 해당이 되고 인문사회 2에는 사회과학대학 3개, 경영대학 2개, 그리고 부동산학과까지 포함됩니다.
먼저 인문사의 원 논술은 지문 제시형, 즉 인문 논술이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 시험입니다. 1번 문제는 400자부터 600자, 2번 문제는 800자부터 1000자까지 분량을 채워야 하는데 도표 자료나 인문, 사회, 문학 분야에서 다양한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이 지문들을 분석하고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문사회원에서는 이렇게 작성된 글에 따라서 이해력, 분석력, 논증력, 창의성, 표현력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됩니다. 이 문제들은 재작년에 출제된 문제들인데 보시다시피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된 지문들이 있고 도표까지 포함된 두 문항이 있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 지문을 활용해서 논술을 해야 되고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라 지문을 활용해서 하는 문제인 것처럼 여러 지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문사회 2 논술은 지문 제시형과 수리 논증형 문제가 각각 한 문항씩 출제됩니다. 1번 문제는 인문사회원 논술과 같은 문제로 도표나 인문, 사회, 문학 분야에서 출제된 지문을 토대로 600자 정도의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소문항 3개로 나뉘어진 수리문항인데 제시된 문제와 상황을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입니다. 인문사회2 논술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력, 논증력, 표현력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먼저 이 사진이 1번 인문 논술 시험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인문사회원 논술의 문제 1과 공통된 문제이고 교과서에서 주로 출제된 지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2번 수리문항으로 보시다시피 3개의 문항으로 나뉘어져 있고 제시된 수학적 개념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인문사회2 논술을 유형별로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까지 수리문항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지문제시형 문제만 매주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들의 여러 기출들을 풀어보면서 그야말로 논술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매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유형의 논술 문제가 나와도 그에 맞는 틀을 세우고 문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도록 주어진 논제에서 유형을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또한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뽑아낼 수 있도록 제시문을 꼼꼼히 읽었고 그 글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쉽고 막힘없이 읽히면서 기존 내용과 다른 의미가 부여되지 않도록 정해진 어휘를 사용하고 문장 호응이나 맞춤법이 맞는지 항상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문장을 꼬아서 쓰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기르려고 했고 단순 명확하게 쓰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논술 연습을 했던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논제를 보고 1대2로 비교하는 문제 유형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각 지문마다 핵심 내용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선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왼쪽 사진처럼 문단을 구성하거나 문장의 순서를 배열했고 저렇게 모든 틀을 다 짜놓은 후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글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은 뭐 설명이 너무 길게 하지 않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에 대한 청삭도 매주 받으면서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논술을 어느 정도 쓸 수 알게 되었을 때는 건국대학교의 출제 스타일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준비하기 위해서 건대의 기출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고 모범답안을 읽어보았습니다. 인문사회2에 나오는 지문제시형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특히 문학작품과 도표가 함께 제시가 돼서 연결시켜야 되는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저는 문학작품의 의미나 관점을 도출을 하고 도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특히 문학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을 많이 어려워했어서 시험 직전까지 내가 모르는 문학작품이 나와서 못 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문제지를 받고 제시문을 읽어보니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 시간에 배웠던 작품이 그대로 출제가 된 거를 보고 나서 안심을 하고 편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제 경험처럼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제시문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의 작품들이나 비문학 지문들을 시험 전에 읽어보면서 준비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 모의논술 문제인데요. 먼저 가와 나의 공통적인 주제어를 상정하고 다 도표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시오라는 논제처럼 제시문을 토대로 도표를 분석하고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를 보면 문학 작품이 출제가 되었고 나는 인문 사회 제시문 그리고 다는 도표가 출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리논증형 문제인데요. 수리문항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수학 1, 2, 확률과 통계로 수능 수학 영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능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국대학교 수리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통해서 공식이나 수학적 개념들이 주어지고 이를 힌트처럼 활용해서 제시된 문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문제의 길이가 길고 계산할 것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계산을 하기 위해 평소 수능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라마 바를 통해 수학적 개념과 공식이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오른쪽의 문제 상황을 읽고 1번은 라, 2번은 마, 3번은 바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이건 건국대학교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학교의 기출을 풀면서 연습했던 게 있어서 가져온 건데 1번에서 제가 A, B, C, D, H를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서 푼 것처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기호로 표시해서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논술시험은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좀 달라서 처음 실전에 맞닥뜨리면 당황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제가 느꼈고 실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지문제 시형 한 문제 그리고 수리논증형 소문항까지 세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상 수리문항의 배점이 60점으로 지문제 시험보다 20점이나 더 높기 때문에 더 높고 그리고 더 난이도까지 있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변별력도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문항 3개나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시간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할 때부터 입문 논술 부분은 빠르면 30분, 늦어도 40분 안에는 무조건 끝낸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했고 그럼에도 난이도에 따라 수리문항을 다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는 문제부터 빠르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부터 실전 같은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전 실제 시험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입문 논술을 30분에서 35분 사이에 끝내면서 남은 65분 동안 좀 더 마음 편하고 침착하게 수리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이게 합격을 하는데도 꽤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부터 연습해온 대로 문제를 정해진 순서대로 맞춰서 푸는 것도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문 논술은 무조건 만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먼저 풀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 수리 문제를 차례대로 푸는 것을 습관화했었는데요. 입문 논술을 작성할 때는 먼저 문제와 제시문을 전체적으로 손대지 않고 가볍게 뜬다는 느낌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쳐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했듯이 문단 구성이나 문장 순서 배열을 완벽하게 한 후에 글을 작성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검토하는 건데 급하게 글을 작성하다 보면은 터무니없는 실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장 호응이나 맞춤법 같은 거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문제를 푸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짱이다, 내가 여기서
수학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잘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게 문제를 풀었었고 실제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수리 문항을 다 풀지 못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풀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논술 전형을 준비했던 과정들을 소개했는데 제 주변에도 글을 못 쓴다는 이유로 논술을 못할 것 같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은 그들 화려하게 쓰는 것보다 정해진 답에 근접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쓰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윤 학생의 합격 사례도 들어봤습니다. 이게 논술 전형 친구인데 정말 논술 전형답게 말도 잘하고 이제 글 분석했던 것들도 상세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학생이 아까 이제 인문사회2로 하면서 응용통계학과를 인문으로 뽑는 학과 그런 학교를 찾아봤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는 과정부터 준비하는 과정도 잘 설명을 해줬고요. 모의 논술을 보면 건국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대학도 경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윤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모의 논술 실제 풀어보시고 논술 가이드북이나 특강 통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수관 하윤 학생한테도 좀 댓글 남겨주시면 학생이 보고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가 저희 예상했던 이제 1부 진행했던 거고요. 2부부터는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 댓글 남겨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사전 질문 저희가 받은 내용 바탕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조정 시간 갖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